호신술 남자 막 그렇죠. 거기 때리고 막 이런 거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예민. 아 근데 그게 사실 심리적인 기술이에요. 가해자의 기술. 너무 힘들어. 여기 감정 없는데요? 오바이는 공식 없었어요. 없었대 그때. 자꾸 봐. 공주가 꼭 그 왕실 사는 공주가 아닐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클래스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네. 좀 배울 거예요. 호신술.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고요? 네. 어딜 봤어? 호신술을 생각하면 보통 뭐를 생각하세요? 전기 충격기요. 그리고 남자 고함 때리고 이런 거? 다 방법인데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두 가지가 일단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 두 번째는 나를 잡았을 때 그 잡는 힘이 내 예상보다 한 두세 배였다. 네. 오늘 목적이 사실 어떠한 멋진 기술을 하는 것보다 일찍 경계선을 세우는 연습. 가해자들은 쉬운 타겟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어폰 꽂고 핸드폰을 보고 혼자서 다니고 있는 길.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 잘못은 절대 아니죠. 네. 하지만 그렇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남성이 와서 네. 갑자기 이렇게 코앞에 섰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요?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만약에 솔비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탔어요. 근데 가해자가 이미 타 있는 상황이에요. 왜 쳐다보세요 자꾸? 아 너무 잘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예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타자마자 일단 바디 랭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요 네. 어린 아이라도 그냥 연습 겸 타서 이렇게 서요. 어디 보고 버튼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 근데 이런 분 봤어요. 그 분이 더 무서웠어요. 저였을 수도 있어. 아예 쳐다보면서 난 너 보이고 가까이 오지 마. 근데 이게 범죄자가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한다고? 통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오지 마세요 했는데 오면은 얘는 나쁜 놈, 예 네. 네. 나쁜 사람. 좋아요. 만약에 이 길거리에서 봉고차라고 칠게요. 아 차로? 예. 네. 납치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8초예요. 8초요? 길어도 한 10초.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손목을 잡았어요. 살짝 당기기 시작하고 있어. 네. 난 때릴 것 같은데요? 가해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 뒤로. 뒤로. 때리면 반동이 어디로 가요? 뒤로 이쪽으로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확 더 가야겠네. 맞을 각오는 하고 왔을 거예요. 봉고차에 빨리 태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더 빨리 가게 되는 게 문제예요. 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어? 이렇게 당겼어요. 앉아요. 너무 잘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뒤로 기대기. 심지어 버틸 수 없으면 주저앉아야 돼. 앉아. 그렇죠. 네. 그러면 8초에서 15초, 20초. 아, 늘어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누구를 납치를 하는데 그 정도는 계산을 다 했을 거예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토 베이스라고요. 잡고 일단 뒤로 기댈 거예요. 45도. 팔꿈치를 좀 몸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 뒤로 좀 기대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놨을 때 넘어지면 안 돼요. 당기는 만큼만 기대고요. 살짝 뒷다리에 힘을 많이 줘야 되네요. 그렇죠.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밀기 네. 시작하면 기대요? 그렇죠. 좋아요. 이거예요. 뒤에서 밀면 여기는 면적이 너무 넓어요. 옆으로 몸을 돌리고 기대기만 하면 돼요. 이 시크가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침 뱉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데? 최대한 세게 잡아보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반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밀어줘요. 이렇게요? 그쵸. 좋아요. 제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좋다. 어! 잠깐만.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저희가 부르는 BSI 수치. Bystander Intervention Score. BSI 수치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네. 확률? 가해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가해자의 심리적으로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죠.
Very good. 아 근데 이게 막 진짜 안 나온다 소리가. 네. 근데 가해자들이 네.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저도 도망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등을 돌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쳐요? 빨리요. 어떻게 빨리 도망치죠?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100m 달리기. 최악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해자가 네. 제압을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괜찮으시면 제가 위로 올라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 어때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가해자가 원하는 게 아, 힘을 빼는 거구나. 빼는 거예요. 방법이 전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꽉 잡으세요. 잠깐만,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해자로서 그냥 잡고 눌렀었어요. 일어나지 네. 못하게. 가해자가 해야 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솔비 씨가 못 봤던 게 한 팔을 잡았어요. 여기 네. 같은 쪽 발목도 걸었어요. 한 방향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골반 힘으로 가해자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제는 좀 어색하지 않죠? 네, 이제 좀 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어색하다고 이거를 안 배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손가락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이게 원숭이 그립이라고 해요. 옆으로만 안 빠지게. 아! 가슴에 꽉 붙여주세요. 근데 제가 팔을 뒤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컵 잡듯이 제 팔꿈치 뒤 팔꿈치는 몸에 꽉 붙여주세요. 지금 다리를 이미 걸었어요. 좋아요. 팔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을 잠깐만요. 저 지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발이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네. 가리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상대가 다리를 뻗을 때 여기에 막힐 거라서 네. Yep, good. 그쵸, 좋아요. 하나, 둘, 셋. Yes, good. 네. 알고 나니까 진짜 자신감 생긴다. 그쵸, 왜냐면 네. 가해자의 목적이 뭐였어요? 힘을 쓰길 원하죠. 그럼 지치기 때문에. 그럼 지치면 마지막 단계인 성폭행으로 넘어갈 수가 네. 있어요. 그에 반대를 네. 해야 돼요. 뭐를 배울 거냐면 Super Slap이라는 동작이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싸대기예요. 싸대기. 되게 빡 꽂히는 말이에요. 네. 이 동작이 필요해요. 훅. 앞을 보시면서 a little higher. 그쵸. 그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을 열어주세요. 고막을 때리면 10초 정도는 시간을 벌릴 수가 있어요. Yes, good. Good. 예, 감정 조금 더. 네. 저 여기 감정 없는데요? 안 통해요. Wrist release. Boom. Super slap. Boom. And then you run. 그렇죠. 진짜 상황이 닥쳤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이게 사실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은 없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아, 연습. 근데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왠지 오늘은 문이 그때 딱 열릴 것 같아요. 모든 건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네, 그렇죠. 진짜요? 너무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바디 랭귀지는 좋고요. 나는 널 보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고 좀 이상한 에너지를 느낄 거예요. 가까이 오는 순간부터 경계선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좋아요. 뭐예요? 확실하게 세웠어요. 멀리 가주시네. 그렇죠. 손을 들었어요. Good. 좋아요. 계속 보고 있어요. Very good. Very good. 우리가 가까이 오세요. 좋아요. 연락처 한 번만. 아니에요. 그렇죠. 손 좋아요. 조금. 조금만 떨어져 주시면 불편해서 네. 뒤집기만 하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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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Good. Stand up, stand up, stand up. Good. Run away, run away, run away. Good. Yes. Good. 눈빛 주고 좀 네. 가까이 왔을 때 그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느낌 되게 불쾌했어요. 그렇죠. 네. 불쾌하고요. 근데 손이 올라올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명확했고. 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생각보다 좀 가까웠어요. 가해자가 네. 이런 뒤로 거리를 두면 네. 잡을 수 있으면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성공인 것 같아요. 경계선을 굉장히 잘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솔비 씨 친구인데 솔비야 네. 일로 와 이러고 네. 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수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를 하면 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예민해? 그러면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심리적인 기술이에요. 가해자의 기술. 근데 그럴 때는 특히나 이제 소심한 여성분들은 혹시 이 사람이 무안할까 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너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 봐. 제가 남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남자들도 경계선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걸어오는 것도 제가 솔비 씨 어깨를 터치하면 어떠한 리액션들이 나올 수 있을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 위협적이다라는 네. 것. 그래서 그만큼 그 경계선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서로가 같이 함께 그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다른 여성분들의 엠베서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문화부터 바꿔야 돼. 맞아요. 말을 하는 문화. 내 생각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게 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 얘기를 해줘야 돼, 팍팍. 엄청 쓰지 않아요? 아니요. 위, 장, it's okay? You want to let happen me?